나 갈래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덥잖아. 대박이다. 너무 더운데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술도 싸왔잖아. 아니 싸온 건 아니고 항상 차에 있어서 이따가 끝나고 먹으려면 먹어. 여기 뭐 이것도 진빔도 있고 이것도 얼마나 불쌍하니. 이거 요즘 다 자동인데 손으로 닫아야 돼 나는. 아 언니 저희가 오늘 호텔만 가다가 요게 또 왔잖아. 왜 그런 거지? 저희 시청자들이 잠시 휴가를 가셨는지. 그러니까 구독자가 반토막이 났던데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 거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희가 총캉스를 오늘 왔죠? 그래서 저희가 갈 곳은 여긴데 언니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 처음 왔는데. 아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한옥 펜션이고요. 장락재라고 쓴 거고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아, 오 고양이가 저렇게 나를 반기네. 오 근데 여기 진짜 약간 그런 데 같아. 전주나 경주 같아. 딱 여기 앞에 마당에 여기 앉아가지고 막 차 마시고 이런 사진 나 많이 봤는데. 아 근데 이런 데 에어컨 없는 거 아니야? 오 시원해. 오 냄새 좋은데? 이제 옛날 분위기지만 에어컨 있고 여기 엄청 시원하고 가족끼리 오면 그냥 바닥에 누우면 한 3, 4명? 잘 수 있는 몸이 작으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야. 아, 왜 나를 제일 작은 방에 넣는 거야? 근데 또 안에 밥솥이랑 이런 거는 또 신식으로 물 길어서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도 돌로 붙이는 거 아니고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있고 자, 화장실인가 보다. 어,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네. 이거 딱 샤워 막 있고 네. 어메니티가 또 있네. 이게 호텔 어메니티가 이렇게 있어요. 예, 네, 바디워시랑 이거 샴푸 그리고 주겸 치약까지 어메니티. 여기 그냥 칫솔만 들고 오시면 될 것 같네. 어머 여기 내 알몸이 다 보이겠네. 여기 야, 문을 닫을 수가 있구나.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처마 같은 게 너무 이쁘다. 감성적이야. 그럼 나 이제 한숨 자면 돼? 중요한 또 손님이 오잖아 처음으로. 맞아. 코캉스에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근데 나랑은 약간 친분은 있어. 이 사람이 왜 여기를 왜 오지 할 정도로. 그러면 일단 어디서 바로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되나? 준비하셔야죠. 아, 또 손님이니까. 근데 나도 이 조떼꾸요 스튜디오의 손님 아닌가 따지면? 내가 여기 대표도 아니고 나도 여기서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나도 다 대접을 해놨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 뭘 준비해? 그럼 재료는 다 있는 건가? 그럼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세 단어. 뭐 어떤 표현 단어가 있어요? 개존멋. 와. 혹은 개존잘. 대박이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일단 고기부터 구워야겠다. 일단 소부터 구워야겠어. 야, 미국산. 나 먹을 땐 한우만 먹는데 남을 먹일 때는 또 미국산을 처음 구워보네. 좋아요. 내가 사실 장르를 다 적어줬잖아. 근데 미국산은 난 소고기에서 미국산을 사올 거라는. 아, 왜냐면 나 혼자 먹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또 이래 여기 처음으로 게스트가 오시는데 미국산이 내가 좀 내놓기가 그래서. 와 근데 불이 진짜 좋다 이거. 내가 가사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밖에 와서 이러고 있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하루 쉬려고 한 건데 이거는 내 손 내 차다. 내 손으로 내가 차려서 손님을 맞이하고. 아. 이미 왔으니까 너가 오거라! 네이? 김상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상 씨, 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선풍기 앞에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니, 글쎄, 내가 방송 봤을 때 누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 그거... 모르겠어. 왜 하필 너가 오는 날 이런 험한 꼴을 내가 보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거지? 일로 앉으시지요. 제가 일부러 불 옆에 앉기 싫어서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눈치가 있네. 아 왜냐면 얘도 더위 진짜 많이 타거든. 어? 잠깐만. 참고로 누나 나 유튜브 데뷔야. 처음 찍어. 아 맞아 너 유튜브 처음... 안 하잖아 진짜. 좆대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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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좆대꾸요라는데 균상이가 또 찾아오고. 물 줄까? 거기 꺼내 먹으면 돼. 오, 너 마음껏. 어, 물도 있고 술도 있고. 누나 더우면 어떻게 시원하게 일단 한잔하고 할까? 그래. 그래도 오셨으니까
소맥으로 한 잔. 야, 내가 누나랑 밖에서 바베큐를. 야, 웰컴 드링크인가요? 웰컴 드링크는 소맥으로 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처음이니까 감사님 인사 좀. 아, 네. 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배우 일을 하고 있는 네, 배우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기루 누나랑은 그냥 친한 술친구고요. 네, 뭐 누나보러 놀러 왔습니다. 아, 일단 요거를 좀 먹어. 이거 소고기랑, 소고기랑 이거는 가리비. 일단 이 소는 미국산 소고기거든? 미국산. 이야. 어, 초이스 끝. 누나하고 좀. 질겨. 소는 많이 질기면 안 먹어도 돼. 근데 별로 안 질긴데 질겨? 이게 쉽게 둬서 그래. 얘가 많이 긍정적이야. 얘는 나랑은 내가 어찌 보면 이제 너 같은 사람이랑 혼인을 했어야 돼. 긍정적인 사람. 아쉽네. 뭔가. 너무 늦게 만났어. 근데 내 남편도 모든 것에 되게 긍정적이다. 나한테만 부정적이야. 뭐야? 그러니까 세상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인데 나만 유독 안 좋게 보더라고. 자, 할까요? 유튜브 첫 데뷔를 하필 이런 곳에서 축하드립니다. 김상의 유튜브 첫 데뷔를 위하여. 배우가 와서 원샷을 소맥을 안 때리거든. 네. 날씨가 또 날씨다 보니까 이게 맛있네요. 드세요. 관자야? 응. 그게 가리비고. 가리비다. 밑에 게 관자. 그래도 균상이 준비를 위해서 한 질문지 있으니까. 맞아요.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어휴, 질문지를 야무지게. 질문지를. 나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이거 종이 보면서 하고 있었지. 종이. 자, 일단 10kg를 봤나요? 아, 네, 봤습니다. 어떤 편을 봤죠? 세 편을 봤어요. 그 얼마 전에 업로드된 북경오리? 어, 레스케이프. 와, 그 북경오리 진짜 맛있겠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뭐 다 보고 왔죠. 하나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난 그거 보고 뭐 촬영 때문에 저희도 지방에서 호텔을 잴 때가 많은데 호텔에서 먹는 밥이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조식도 맨날 신청이 돼 있어도 늦잠 자느라고 맞아. 못 먹고. 그래서 아, 한번 먹어보나? 아, 그래도 덕분에 뭐 누나가 구워주는 고기도 먹고 아, 난 이건 좋지. 술을 좋아하신다던데 술을 좋아하는 건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래 때문에 술을 몇 번 먹었는데 술을 진짜 잘 먹고 그러니까 되게 매너 있고 그러니까 나랑 똑같아. 취해도 막 그런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 네, 얼마 전에 나래 누나랑 카톡을 했어. 근데 내가 술 워낙 많이 먹잖아. 그 누나는 나를 기우소스라 부르는 거야. 아. 그래서 야, 균상아 너 진짜 술 짱이다 이러길래 누나한테 그랬거든. 기우스가 있잖아. 나야? 근데 기분 날 두고 어떻게 술 얘기를. 나는 그냥 술을 잘 먹는다는 기준은 흐트러짐이 없는 것까지야. 왜냐면은 막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잘 먹는 게 아니거든. 흐트러지면 주정이지. 맞아. 실수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100번 중에. 근데 매일 맞아. 그러는 사람이랑은 나는 술을 잘 안 먹거든. 이제 여기를 균상이가 나왔는데 이게 영화를 또 이번에 잠깐 보통 이런 거 할 때 박슬기 씨는 어떻게 진행하지? 먼저 축하부터 하죠. 자, 우리 윤균상 씨가 사실 드라마는 엄청 주연을 많이 했고 영화 주연이 처음이지 않아요? 생주연? 생주연 처음. 완주연? 박수. 근데 영화 제목이 치악산. 치악산. 정말 이 치악산에 대한 이제 뭐 스토리? 뭐 그런 사실 뭐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바탕이 되는 게 옛날에 괴담 같은 거 있잖아 누나.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이나 이런 것처럼 치악산 괴담이라는 게 있었어. 치악산에서 뭐 토막시체 열구가 나와서 그에 대한 괴담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야. 그래서 이제 그 산악자전거 있잖아. 산악자전거 동호회 친구들이 치악산에 가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뭔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생기는 일이야. 재밌겠다. 나는 그 공포 영화가 맨 막 그 귀신 나오고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해. 그냥 너무 놀라기만 하는 건 싫어하는데 뭔가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 아니면 뭐 미스테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아, 이건 너무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작품 봤을 때 대본을 받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사람 놀래키는 그런 작품은 아니구나 라는 게 좀 컸던 것 같아. 되게 저예산 영화고 그래.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도 여기저기 영화제 초청도 많이 받고 했던 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런 미스터리 호러물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지도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게 좀 있어. 어쨌든 너가 치악산을 찍을 때는 다 야외였지 그것도. 거진 뭘 야외? 한 90%가 야외지.
우리도 다 야외 촬영하다 보니 고생이 많았지. 아, 야외 여름에 찍었어? 겨울에 찍었어? 추웠어. 아 그럼 근데 그게 더 낫지 않아? 더운 거보다? 나는 너무 추웠어. 나는 추운 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추운 거의 문제점은 가만히 있질 못해. 내가 기절한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 기절해 있는데 막 느낌 나오고 콧물 질질 나오고. 그런 고충도 있지. 내가 나 작년에 이제 그 한도초가라고 프로그램 할 때 센 겨울에 야외 이렇게 바베큐장인데 12월 중에 제일 추운 날이었어. 올해 고마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난 용진이한테 전화를 했어. 한이 때 씨발 누나 담배 펴? 그래서 내가 야 아무리 내가 방송 중에 담배를 피겠냐. 입김이 계속 나오니까 난 또 오해받기가 딱 좋아. 겨울에는 내 입김만 나와도 나 담배 피는 줄 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말 그렇지만 제일 싫은 게 뭔가 홍보라서 홍보하는 거 티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우리 와서 커피 먹어서 형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근데 이게 굳이 와가지고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치악산을 싹 드러내. 누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아니 난 내 식대로 홍보를 해줄게. 내가 그것도 뭐 되게 졸라 곤란할 수 있어. 치악산 정상에 가서 아니다 말 실수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사실은 홍보 때문에 뭐 여기저기 뭐 가야 될 것들을 고르게 그렇지. 되잖아. 근데 나는 이 신기루 누나가 하는 걸 얘기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듣고 그럼 그건 하자 했거든. 나는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게 필요하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누나가 한다길 난 너무 좋았어. 나랑 우결 찍을래? 잠깐만 회사 아니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나도 아니 나도 회사가 있어. 용역회사 아니고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근데 얼굴도 얼굴이지만 인성, 매너, 애티튜드 영어 알아? 너 애티튜드? 알지. 아 그래? 태도. 아 태도. 안 해? 나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나는 나이가 드니까 그게 멋있는 거야. 그렇다고 얼굴은 뭐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했던 게 옛날에 같이 날의 생일이었나? 사진 찍은 게 있어. 균상이가 이렇게 어깨나 키가 되게 크니까 내가 작아 보이는 거야. 옆에 있으니까. 아니야 그게 내가 얼굴이 작지 않은데 등치가 너무 커서 작아 보이는 거야. 나도 그 얘기 하는데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얼굴 작다 그래서 몸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러는데. 그럼 나도, 너랑 나랑은 나들 그 얘기해. 아니 근데 너는 그냥 얼굴만 떼어내도 작은 애고 나는 얼굴만 떼어내면 솔직히 큰 사람인데 근데 얼굴은 약간 예쁜 것 같아. 나래보단 예뻐 확실히. 야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큰일 날 일 없어. 왜냐면은 아 근데 비교가 안 되지. 나래는 싹 다 고친 거고 나는 왜냐면 나래는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고양이가 나도 고양이 상이잖아. 배우가 봤을 때 어때? 내가 내 얼굴 상이? 얼평 좀 해줄래? 난 누나가 굉장히 고양이 상이라고 생각해. 난 내가 고양이를 네 마리 키우거든? 근데 고양이 상이라는 게 정형화돼 있지 않아.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 아니 자 이거 오해할게. 잠깐만 아니 그치 뭐 다들 그만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이도 짬타가 있다 이 얘기라는 거야? 아니 짬타라는 거야? 느낌이 있잖아. 상을 얘기하는 거야. 느낌 있잖아. 느낌 있잖아. 누나 우지 고양이를 본 적 없지? 응. 보면 알 것 같아 누나가. 다 종이 달라? 어때 내 다 달라. 좀 구조묘도 섞여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집은 알정. 아 형이라 자꾸 형이라 그래. 정상아 너가 커밍아웃을 할래 내가 할까? 근데 애들이 다 나한테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술 먹다 보면 용진이도 맨날 아니 형 이래. 내가 진짜 여자가 별로 없어. 맞아 얘 진짜 여자 주변에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되더라. 근데 나는 남자애들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술 먹다 보면 나한테 형이라 그러는 게 이제 하는 대화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여성 동료랑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다 형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요새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가장 행복한 거요? 그냥 사람들이 뭔가 동물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아 워낙 또 애묘가시고 동물을 좋아하니까 제가 뭐 삼시세끼를 처음 할 때 고양이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때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맞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처음 나갔을 때는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약간 반려동물이라는 생각이 커졌잖아요. 맞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아.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은 좀 없어졌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좋은 부분이지 않나. 난 우럭을 키우고 싶어라. 아니 그냥 잘못 들었나? 아니
아 잠깐만. 광어 우럭 같은 거. 그 광어 친구 우럭 말하는 거죠? 아니 우럭이랑 도미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수족관에 나는 그 물에 있는 애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느낌이 좋은 거야. 얘네는 나한테 안 왔으면은 누군가의 상에 올라갈 애들인데 나는 키운다. 이런 느낌이 좀 좋아. 나는 키울 거 안 먹을 거거든. 난 밖에서 먹어도 얘네는 안 먹을 거거든. 아 그런 거랑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약간 내가 여건이 되면 뭔가 얘네는 자유롭지만 잡히면은 자유로워지지 않는 애들인데 내가 맞죠, 자유롭게 맞죠, 이렇게 키우고 맞지, 싶은 맞지. 그런 좀 그런 게 있어. 꽃게 이런 거랑. 우럭 꽃게. 네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만 난 널 키울 거야. 자연사로 가기 전까진 난 키우고 싶은. 진짜로 형. 아 형이라. 아씨. 뭘로 하는 거예요 저를? 아 죄송해요. 아 누나 아니. 편해서 제가, 그래 편해서. 제가 지금쯤 커밍아웃 할 거야. 사실은 나, 남자였다고? 나 나래 누나한테 형이라고 자주. 나래한테는 하는 걸 못 봤는데. 난 누나랑 술적으로 술 먹지 않으니까 술적으로 이렇게 일적 아니 술적으로 그래 일적으로 술을 먹으자. 야 술 먹긴 했구나 내가. 그러면 정말 이거는 내 입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정말 뻔한 질문인데 윤균상 씨는 어떤 연기자로 남고 싶은지. 사람들이 찾는 연기자.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그 찾는다는 기준이 옛날부터 저는 늘 얘기했는데 누군가 글을 썼을 때 이 역할에 맞는 배우 윤균상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을 때 야 근데 윤균상이라는 사람 뭐 안 해? 아, 그 사람 거 좋던데?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주는 연기자.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뭔가 맞아. 기억나는 나는 그 사람 연기 좋던데 그 사람은 뭐 안 한데? 이 사람이 안 나오면 기다려지고 그런 배우? 되고 싶어요. 멋있다. 나도 그래.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개그우먼으로 방송인으로 남고 싶냐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되게 감당할 일이 많더라고. 난 몰랐어. 그거에 따라오는 이제 화살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나는 그거를 옛날에는 그 이제 화살을 안 맞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나대로 더 하면 돼. 그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아주더라고. 씨발 진지한 얘기하는데 박수도 안 치네. 세 번 쳐. 아 이러면 너무 김정은 같잖아 내가. 아니야. 나 약간 요새 리설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니까. 자 그러면 윤균상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생각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 작품이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럼 어떤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뭘 해도 잘할 자신이 있고 뭘 해도 재밌게 할 자신이 있고 뭘 해도 열심히 할 거거든? 근데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보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하고 싶은 뭔가라고 하면은 그런 거 없거든?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이게 얘가 나랑 친한 이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진 않아. 상관은 있어. 왜냐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는 내 회사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가 마냥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무슨 망나니년처럼 그렇게 할 순 없어. 근데 어느 정도는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 일상과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맞지. 그게 너랑 좀 그런 생각이 맞아서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난 씨발 치약산을 홍보할 예정이야.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돼, 치약산을. 약간 나 돼지갈비 PPL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줘야 돼. 왜냐면 나는 영화 이런 것도 처음이야, 사실. 누구 배우가 와서 영화를 물론 홍보 때문에 온 건 아니지. 얘도 나랑 이제 친하고 겸사겸사지. 이러면 그렇지만 누나, 그놈의 홍보 때문에 나도 이제 온 거긴 해. 근데 해야 돼, 사실. 맞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안 해. 나도 우리 영화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지. 그치, 그러니까 하는 거야. 홍보를 해야 돼. 하는 게 맞지만 나는 그거야. 누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영화 얘기보다 지금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중간중간에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차차, 아차차 이러면서 치약산, 치약산. 그러면 의미 있게 치약산으로 균상이가 삼행시 한번 가자. 잠깐만. 근데 그게 문맥이 안 맞아도 돼. 그냥 너가 생각이 나는 자 치명적이고 악 악랄한 무언가가 산 속에 있습니다. 궁금하면 9월 13일 치약산에서 확인하세요.
이거는 정말 치악산 제작차 측에서 정말 공중제비를 돌만한 이런 삼행시인데? 가마터서 하나 더 해주세요. 내가? 내가 씨발 치악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투자를 했어. 내가 출연을 했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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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삼행시를 내 인스타에 다시 올려줄게. 자, 그래서 윤균상 씨 오늘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하게도 왔는데 어때요, 소감이? 이런 또 유튜브 처음이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말하는 것도 되게 자유롭고 우리가 이렇게 술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부담 없는 방송이라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또 누나가 나 위해서 고기도 구워주고 그쵸? 나 이런 것도 이런 자체도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맙고 가는 길 조심히 가고 영화 대박 나시고 치악산입니다, 여러분. 치악산! 9월 13일 개봉. 9월 13일 개봉. 치악산. 많이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안녕. 균상이 안녕. 나 이제 가면 돼? 어, 가. 썩 꺼져. 이렇게 꺼져? 어.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그래? 유튜브야. 야, 유튜브 어렵다. 아니, 어려운 건 아니야. 너무 품이 있는 유튜브도 아니, 많은데 내 유튜브는 다 이런 식이야. 그냥 아니, 이렇게 가? 어, 가서 아니면 꺼져로 끝나, 내 유튜브는 다. 아, 배웅도 없어? 아니. 어, 배웅은 하지. 그래? 나 간다. 이렇게 일어나기 싫으니까 앉아서. 나 가. 가. 아니, 이게 맞니? 어, 나 이게 간다. 맞아. 가서 통신할게, 통신. 안녕. 화이팅. 나 진짜 가. 어, 진짜 가. 아니, 맞냐고. 아니, 안녕. 안녕. 누나, 연락하자. 안녕. 에이씨. 사실 이런 펜션이나 총캉스 분위기는 게스트가 오는 게 맞긴 맞아.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또 지방도 호텔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강릉 뭐 이런 쪽은 여행으로 많이 가시니까 한번 갈 때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도 좋겠다. 뭐 이제 홍보할 거 있으면 하라 그래도 되고 내가 뭐 그렇게 빨아주진 않잖아 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들어가서 잘게요. 자도 되죠. 내일은 근데 뭐 먹어? 조식이 안 나오는데? 조식은 우리 기루 언니가 맨날 원하던 컵라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내가 언제 컵라면을... 그래서 어쨌든 전 여러분 잘게요, 이제. 내일은 또 퉁퉁 부은 얼굴로 만나겠군요. 안녕. 다 가서 이제. 노노. 위스키를 한 병을 까고 잤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해장하려고 준비를 다 해놔서 술 먹었으면 술똥만 싸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똥이 그래도 좀 더 한 번 더 싸시려고 저희가 이게 무슨 질문이야? 한 번 더 싸시려고 도대체 숙녀방에 저 진짜 너무 얼굴이 흥미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 뷰티 유튜버처럼 자 얼굴을 아 근데 이 총캉스가 주는 뭐랄까 이런 고즈넉함 잠을 일단 너무 잘 잤고 저 나가요? 네, 오세요. 저희 선풍기 켜놨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밥을 방에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 주인장이 그런가?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 맞네. 언니를 위해서 저희가 와. 준비한 아침 조식입니다. 공주 대접이네. 와, 진짜 호텔인데? 살다 살다 이런 호사를 제가 누려도 되나요? 이건 뭐야? 밥? 볶음밥? 고기 들어간 건가? 아, 김치만. 아무리 버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뭐가 밥이 넘어가는 사람인가? 내가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 밥이? 넘어가네. 잘했다. 찌개도 진짜 맛있어요. 찌개? 네. 이건 고기 넣고 끓인 거지? 네, 고기 넣고 끓였어요. 어제 내가 눈 감기 전까지 이걸 먹었던 것 같거든, 이 고기. 굉장히 건강한 맛. 맞아요. 조미료 안 넣고. 근데 펜션 와서 진짜 이렇게 아침에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 바다. 어, 이건 뭐야? 바다 넣고 왔어. 바다를 진짜 많이 넣었네. 잠깐만. 바다가. 바다를 다섯 덩어리를 넣었네. 먹어야지, 이거. 해장바다. 해물 넣어야겠다, 그냥. 지금 약간 뭐랄까 속에서 갈등 중인 것 같아. 올라올까 내려갈까. 약간 지금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 오늘은 하트가 넣어준다. 그렇게 싸우네. 뭘 씹을 때는 올라올까 이러고 마시면은 또 내려갈까? 여기쯤에서 이 가슴통 앞에서 계속 싸워 지금. 근데 아침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서 먹고 출발하는 거랑 굶고 출발하는 거랑 달라. 이런 거 무조건 라면이라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잠이 진짜 잘 왔어. 아니 그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나무 냄새도 솔솔하고 누워서 눈을 딱 떴을 때 저 색깔에 저게 너무 좋아. 평점을 매기자면, 왜냐면 이게 호텔이랑은 또 비교하기 그런 게 전혀 다른 느낌이고 내 어제 좋았던 기억들, 문을 열었을 때 오늘 아침에 그 느낌을 봤을 때 90점. 90점이고 오늘의 10기루 몇 기루? 11기루를 했습니다 여러분. 1박 2일 동안. 그리고 좋은 친구와 어제 진짜 꿈 같다. 균성이가 왔다 간 게 여러분 그 와중에 치악산 좀 보러 가세요. 이런 거 끝까지 해줘야 되니까 치악산 보러 가시고 이런 또 좋은 펜션이나 호텔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추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갈게요. 자요? 굿나잇? 전 좀 자다가 다시 먹을래. 잠이 진짜 잘 와 여기.